가정의 달 5월 대학농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전주비전대학교와 극동대학교의 경기 전주비전대학교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김우석 해설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가정의 달 5월 휴일이 많았습니다. 김우석 기자님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 예, 날씨가 더워졌어요. 좀 네.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끝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될 홈팀 전주비전대학교 이번 시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위기 반전이 꼭 필요한 전주비전대학교인데요. 그렇죠. 지금 두 팀이 전주비전대가 8패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극동대는 1승 7패로 바로 윗순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극동대가 1승을 거둔 경기도 바로 전주비전대를 상대로 거둔 1승입니다. 마지막에 희비가 갈리면서 극동대는 승리를, 전주비전대는 1점차 패배를 당했던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극동대학교, 말씀해 주신 대로 1차전에서 한 점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극동대학교도 방심할 수 없는 게임일 텐데요. 그렇죠. 극동대학교 역시 뭐 지금 정혜민이라는 에이스가 빠져있는 상태고요. 또 서브 에이스로 활약을 하던 김은비라는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좀 좋지 못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김은비의 활약과 김다솜이라는 센터의 활약이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2승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의 주장 이수연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즌 전주 비전대학교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선수들 이끌어 나오고 계신가요? 최근 들어서 당국대 경기 때 안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지난 이틀 동안 맞춰보는 시간으로,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전주비전대학교 이예비 선수를 비롯해서 신입생 선수들의 활약이 좋습니다. 네. 팀 내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선수 어떤 선수 있을까요? 일단 신입생 3명 모두 잘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예비 선수가 가장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득점도 평균적으로 좋게 해주고 이제 남은 플레이나 굳은 일 같은 것도 열심히 해주고 그런 점에서 이예비 선수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주비전대학교 다른 팀들에 비해서 약간 선수층은 얇은 편입니다. 그만큼 선수들끼리 가족같이 지낸다는 분위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선수들 평소에 분위기 어떤가요? 일단 선후배 관계가 심하지 않고요. 다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재밌게 웃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재밌는 선수 어떤 선수일까요? 김은지 선수가 가장 재밌습니다. 어떻게 또 팀의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나요? 일단 개그가 훌륭하고요. 몸 개그나 춤 같은 것도 잘 추고 아주 훌륭한 웃긴 후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하게 될 극동대학교, 지난번 경기에서 아쉽게 1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경기 준비하셨나요? 그날 너무 아쉬운 경기였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5반칙을 나갔기 때문에 그걸 좀 만회하고 미스나 매드에서 꼭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안 좋은 경기에 승패를 가지고 있는 비전대학교 농구분들요, 항상 응원해주시고 옆에서 응원해준 태권도 체육학과 항상 고맙고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계속해서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수연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극동대학교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김민정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데 오늘 인터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잘해서 네. 꼭 오늘 게임도 잘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극동대학교 이번 시즌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적이라면 팀 분위기가 조금 처져 있을 것 같은데 팀 분위기 어떤가요? 처져 있다가도 다음 게임을 위해서 분위기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극동대학교도 이제 선수층이 두껍지 않습니다. 선수들끼리 가족처럼 지낼 것 같은데 선수들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선후배인데 막 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서로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 편이에요. 네, 팀 내에서 가장 잘해주는 선수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진짜 서로 너무 친해서 각자 다 진짜 잘해준. 한주 언니가 잘해주나요? 친구인데. 네, 친구군요. 네. 잘해주나요? 네, 저는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럼 농구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극동대학교전, 지난번 1차전에서는 한 점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나요? 저번에는 저희가 하던 플레이가 안 나와가지고 많이 부진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가 각자 연습한 거랑 서로 잘하는 거 해가지고 꼭
많은 점수 차이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극동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경기가 이제 영상으로 남게 될 텐데 가족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꼭 이기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정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전주비전대학교와 극동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게 될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양팀 선수들 몸을 살짝씩 풀어주고 있고요. 남녀 대학농구리그 여자부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될 극동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극동대학교의 1승은 지난번에 그 음성시효권에서 벌어진 전주비전대와 경기에서 거둔 1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오늘 광주대학교도 경기가 있죠? 그렇죠. 네. 예. 저 용인에서요, 광주대학교와 저 3위 용인대학교 경기를 펼치는데요. 이 팀은 뭐 초대 용인대학교는 초대 챔피언을 지냈고 광주대학교는 지난해 챔피언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대학교가 좀 더 앞선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8전 전승, 승률 100%로 1등을 달리고 있고요.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체라는 어떤 그런 좀 아쉬운 흐름 분위기가 계속 팀을 좀 감싸고 있거든요. 네.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5승 2패로 2패를 당한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면서 지금 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뭐 또 선두권 게임도 굉장히 재밌겠지만 사실 그렇죠? 극동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 굉장히 또 재밌는 경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두 팀의 경기는 아기자기함이 키워드고요. 네. 예, 뭐 두 팀이 전력이 뭐 6-4 혹은 상황에 따라 6-4 혹은 거꾸로 4-6이 되기 때문에 네. 경기 내용은 순위와 상관없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비교 분석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부분에서는 극동대학교가 뭐 10여 점차 조금 앞서 있는 모습이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뭐 전체적인 스탯은 극동대학교가 조금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근데 이제 득점 부분을 좀 보면요. 네. 전주비전대가 54.9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점수로는 사실 승리를 좀 거두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극동대학교 역시 뭐 정혜민이라는 에이스가 빠져있기 때문에 네. 예, 득점력이 별로 좋지는 못한데 어쨌든 전주비전보다는 예, 한 5점 정도 앞서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리바운드 부분에서는 역시 극동대학교가 김다솜이라는 센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지금 숫자가 11개 정도 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주비전대학교 하지만 두 자리 평균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세 선수가 그렇죠. 위치를 하고 예.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선수들의 활약이 있다면 전주비전대학교도 네. 이번 경기에서 꼭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오늘 뭐 인터뷰를 했던 이수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장인데요. 네. 지난 경기에서 4쿼터 5분쯤을 남겨놓고 퇴장을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수현 선수가 있었다면 전주비전대가 예, 극동대를 지금 전패를 몰아놓고 네. 예, 전주비전대가 1승을 거두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 아쉬운 상황이 있었죠. 그때 4쿼터 전주비전대가 승리를 했더라면 지금 오늘의 순위가 조금 바뀌었겠죠? 그렇죠. 네. 전주비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날 4초를 남겨놓고 스틸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전주비전대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 농구의 의외성이 발견이 됐죠. 레협이 림을 돌아 나오면서 예, 네. 극동대가 이제 쾌재를 불렀던 예,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이제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과 이제 약간 뭐 또 인터뷰를 나눠봤었는데 네. 뭐 우리 팀이 이긴다. 뭐 네. 자신감을 양팀 선수들이 내비쳐 보았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농구는 의외성이 있고 지금 두 팀의 전력이 막상막하기 때문에 네. 예, 자신감을 일단 갖고 경기를 해야 됩니다. 네, 앞서도 보셨지만 전주비전대나 극동대가 당국대 혹은 용인대랑 게임을 할 때 게임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결과하고도 상관없이 일단 스포츠에서 가장 필요한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은 대학생답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객관적인 전력이 좀 막상막하인 만큼 두 팀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한다면 예, 원하는 결과에 좀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 팀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이수연, 이예비, 김은지, 김현진, 정혜인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극동대학교 김수연, 박윤경, 전한주, 김민정, 김다솜 선수가 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두 팀의 키워드는 전주비전대는 포드농구, 또 네. SK 형태의 포드농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극동대학교는 선수 구성상 어쩔 수 없이 가드가 3명이 포함된 예, 그 트랜지션 농구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양팀 선수들 뭐 벤치 멤버까지 하면 뭐 선수 층이 그렇게 두텁지는 않습니다. 극동대학교는 이제 뭐 7명의 선수가 오늘 또 경기장을 찾아주었고 전주비전대학교 선수들은 8명이 또 이제 벤치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찬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마음이 참 무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이제 양팀 선수들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이 두 팀도 약간 올 초에 약간 해체가 이제 정확히 일단락이 됐지만 해체설에 휩싸였던 팀들이라서 네. 예, 좀 감독들이 얼굴이 좀 무거운 그런 모습입니다. 주심의 팁오프로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하이 오렌지색 유니폼의 극동대학교고요. 상하이 검은색의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극동대는 저 오렌지색 유니폼이 되게 어떤 극동
이제 팀 컬러를 나타내는 자. 예 그럼 전형적인 유니폼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네. 좌쪽에서 왼쪽으로 석점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죠. 시작부터 시작과 함께 네. 석점포로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그렇죠. 네. 지금 김민정 선수였죠? 그렇죠. 네. 어, 극동대학교는 예 게다가 지금 4분의 3 프레스까지 사용을 하면서 네. 어 초반에 기선제압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 김민정 선수가 왼쪽으로 내어줬었고 지금 그렇죠. 4번에 김수현 선수였군요. 네, 네. 네. 지금 어쨌든 뭐 전주비전대가 약간 세징스 패스에 가까운 수를 펼치면은 외곽에 찬스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초과적으로 이용했던 예 극동대 공격이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석점포로 포문을 열었었던 극동대학교 그렇죠. 네. 공격 가져갑니다. 박윤경 먼 거리 석점 립 맞고 팀공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그렇죠. 네. 이수현이 앞쪽으로 네. 김은지 오른쪽 외곽 석점 들어갔습니다. 이예비 선수 그렇죠. 예, 아까 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어떤 두 팀이 지금 객관적인 네. 전력이 대등하기 때문에 상당히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페넌트레이션 예. 앞쪽으로 그렇죠. 치고 들어갈 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네. 예, 자신 있게 슛을 던진 것들이 지금 예, 적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이예비 선수 신인 그렇죠. 선수인데 이번 시즌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전주비전대학교 극동대학교 자신감적인 측면에서 양팀 선수 초반부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양팀 선수들 발놀림이 상당히 활발하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수현 돌아서면서 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이수현 선수가 너무 과다한 책임감을 갖고 있던 게 아닌가. 예, 슈팅할 타이밍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예. 박윤경 그렇죠. 에스크린 활용을 하고요. 오른쪽 예. 다시 전환주 그렇죠. 네. 먼 거리 석점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이 그렇죠. 이게 정말 이게 스포츠에서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정말이에요. 예. 네. 예, 뭐 앞선 게임 계속 보셨겠지만 조금이라도 여자 선수들은 특히 더 그런 게 네. 조금이라도 자신보다 잘하는 팀과 붙으면 일단 기부터 죽고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아 오늘 붙어 보니까 이 팀이랑 좀 해볼만 할 것 같다라는 내가 이길 것 같아. 예, 내가 네. 이길 것 같아. 나 좀만 잘하면 돼. 이런 모습들이 지금 뭐 플레이마다 지금 녹아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전 경기들과는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환주에 거의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석점이었습니다. 지금 비전대는 이수현 선수가 그리고 네. 또 예, 극동대는 전환주 선수가 팀 경기 운영하고 득점을 많이 맡고 있는데요. 네. 둘 다 살짝 초반에 좀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왼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전환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는 되게 어떤 피켄파 플레이를 활용을 해서 네. 네, 공간이 생겨서 3점 던지는 공간이 좋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9m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슈컨택이 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전주비전대 김은지 선수의 석점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지난 극동대학교전에서 19점, 석점슛 3개를 포함해서 양팀 최다 득점을 기록했었던 네. 김은지 네. 선수입니다. 2분이 좀 지나면서 조금 차분해지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차분했죠? 네. 김다솜이 골 밑에서 네.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전환주 선수의 라페스가 정말 좋았고요. 네. 캐치까지 좋았고 찬스까지 만들어냈는데 이게 너무 차분하게 해결을 하려다가 예, 저렇게 미스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팀 감독들은 뭐 분명히 승리를 가져가고 그렇죠. 싶어 하겠죠. 예, 네. 그렇죠. 어쨌든 뭐 전주변대가 조금 승리에 대한 예, 열망도 크겠지만 리바운드 잡을 때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전주비전대가 어떤 승리에 대한 열망은 더 크겠지만 어쨌든 극동대도 전주비전대 아니면 승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 경기에 아무튼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주비전대학교 공을 앞쪽으로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연, 이예비 왼쪽 김은지에게 줬고요. 이수연 오픈 찬스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예, 김다솜. 뭐 지금 패스 좋았고 공간 침투까지 좋았는데 네. 그리고 저런 슛을 잘 메이킹을 하는 선수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전환주의 석점 많이 길었습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극동대학교. 네, 지금 슈팅의 느낌은 네. 앞선 9m 정도에서 던졌던 슈팅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농구하다 보면 좀 3점씩 길게 백채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예.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백채가 나는 에어볼이 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박윤경 전환주 본인이 스스로 먼 거리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극동대학교 볼 경합 상황 네. 이번엔 김은지 선수의 정혜인 선수였군요. 정혜인 네.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환주 선수가 좀 예, 무리한 공격을 시도했고요. 네. 네. 흘러나온 공을 네. 팔을 잡았죠. 네. 정혜인 네.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파울입니다. 네.
먼 거리 석점이 다시 한번 꽂힙니다. 김수현 선수죠? 네. 예, 슈팅력이 상당히 돋보이네요. 예. 오늘 뭐 양팀 선수들 약속했나요? 그렇죠. 우리는. 3점으로만 하겠다. 네. 경기 초반 6득점, 그렇죠, 총 12득점을 모두 석점으로 가져갔고요. 전한주가 레이업으로 네. 2점 올려놓습니다. 지금 사실 1차전 경기도 좀 지금하고 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갔거든요. 네. 국동대가 좀 많이 앞서 나갔고 전주 비전대가 좀 주춤했던 형국이었는데 오늘 경기도 다르지 않게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곽 쪽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김수현 선수고요. 예, 김수현 선수는 지금 상당히 어떤 컨디션이나 어떤 집중력에서 돋보이는 모습이고요. 네. 슈팅 밸런스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비수가 살짝 방심한 그 잠깐의 틈을 타서 좋은 무빙 3점슛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뭐 저희가 3점슛 이 성공률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전주 비전대학교 25% 그리고 국동대학교 21% 좀 저조한 기록을 그렇죠. 가졌었던 양팀 네. 선수들인데 오늘은 3점으로만 거의 지금 게임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극동대가 초반 전략을 잘 짜갖고 나온 게 일단 3점슛 두 개가 성공이 됐고요. 네. 기습적으로 성공한 두 번의 프레스가 다 성공을 했어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전주 비전대는 분명히 초반에 좀 흐름이 좀 꺾였고요. 반면에 극동대는 자신들이 만들어온 전략적인 시스템이 120% 성공을 하면서 지금 기세가 상당히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전주비전대학교 이제 네. 홈에서 열리는 경기인데 많은 분들께서 또 경기장을 채워주고 그렇죠. 계십니다. 방금 보여진 선수들은 전주 기전역이라고 전주 지역의 되게 전통의 여자 고등학교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네. 맛있게 아이스크림 먹고 선배들의 경기를 지금 관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살짝 덥거든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재밌는 농구 경기 보면 꿀맛일 것 같습니다. 가로채기 성공하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데요. 드리블이 조금 투박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네. 드리블을 한 다음에 볼을 생각을 했었는데 수비가 없다 보니까 볼을 넣겠어라는 생각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앞섰죠. 그렇죠. 네. 이렇게 급한 이제 플레이가 나오는 겁니다. 박인경 선수의 작은 실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왼쪽 이수연, 이예비, 오버헤드 패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주 비전대 공격하는 선수들은 저 오렌지색하고 계속 붙어다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렇게 되면 공격이 좀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무차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공이 있는 쪽과 공이 없는 쪽에서 어떤 공이 없는 쪽 윅사이드에서 스트롱사이드까지 이 장면이죠. 예. 네. 네. 공이 어디 갔지? 난 마음이 급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아이고, 예. 이게 내 손인가? 그렇죠. 스틸은 좋았으나 네. 예. 좀 아쉬운 장면인데 기억이 좀 많이 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좀 떨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현이 인바운드 패스 넘겨줬고요. 네. 다시 한번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죠. 받았고요. 예. 저런 플레이가 돼야 됩니다. 페인트존에서 두 점.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았던 게 네. 어쨌든 농구는 공격이 유리한 운동인데 지금 어떤 스크린 플레이, 피켓롤 플레이를 하면서 수비수를 교란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생겼고 이수현이 자기의 센스를 더해서 이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다솜의 오버헤드 패스 길게 왼쪽으로 네. 뿌려줬었는데요. 어렵게 공을 잡아냈습니다.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전한주 본인이 스스로 전한주 선수는 네. 예, 처음에 3점슛을 성공시키고 말고는 상당히 계속 무리한 플레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중대가 경기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침착하게 동료들을 활용한 플레이로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예비 선수가 공 잡을 때 진짜 파울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건 아까 분명히 극동대가 스틸에 성공을 하고 이정을 넣을 수 있는 찬스에서 턴오버가 나왔잖아요. 네. 그 반면에 전주비전대는 어떤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2대2 플레이를 성공을 시키면서 득점을 했어요. 네. 이 타이밍에서 한번 전주비전대가 한 번만 더 넣는다면 다시 경기 흐름이 극동대에서 전주비전대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실책의 이후에 그렇죠. 이예비 선수가 2점 그렇죠. 올려놓습니다. 네. 사실 전주비전대학교 뭐 네. 방금 전 해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책에 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 흐름이 또 이예비 선수가 끊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극동대는 잡을 수 있는 선수를 실책으로 놓쳤고 그렇죠. 김다솜의 골 및 자신이 스스로 해결합니다. 극동대의 가장 큰 강점이죠. 김다솜이라 네. 센터가 있는 것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이예비 네. 앞쪽으로 연결 김은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극동대학교 선수들이 굉장히 쫀쫀하게 그렇죠. 해주고 있습니다. 쫀쫀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실패한 전략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공 끊어냈고요. 네. 김다솜 왼쪽으로 패스 아웃넘버 바운드 패스 김다솜에게 연결시켰습니다. 네. 집중력 좋았고요. 네. 네. 김다솜 선수가 항상 한 1, 3쿼터까지 부진하다가 4쿼터에 좀 몰아넣는 영향이 있는데 네. 오늘은 1쿼터부터 좋은 활약을 좀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은지 외곽 쪽으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전한주
나이스 패스죠? 살아냈죠? 전환주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자연스럽게 아웃넘버가 됐고요. 45동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패스아웃. 네, 그렇죠. 저렇게 좀 패스 플레이를 해줘야죠. 박윤경이 김다솜에게, 김다솜의 2점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주 선수가 무리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고 김수현이나 김다솜 선수를 이용하는 플레이들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자기가 에이스인 만큼 그런 플레이들을 해줘야 여러 가지 움직임이 살아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같은 모습들이 좀 보여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리한 공격보다는 쉽게 그렇죠. 동료 선수를 활용한 공격을 펼쳐주고 있는 극동대학교고요. 언더리 석점이 꽂힙니다. 네. 이번에 흔히 얘기하는 셋복이죠. 네. 네. 저 자리에서 백보드를 겨냥하고 삽질을 쏘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네. 끝나고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겨냥을 한 겁니까? 전주비전대는 이렇게 되면 뭐 또 두 개의 석점 슛을 성공시키고 있고요. 페인트 존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 헬드볼 선언이 됐습니다. 어쨌든 극동대는 분명히 완전히 경기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턴오버를 범하면서 스스로 약간 다운이 된 그런 느낌이고요. 네. 반면에 전주비전대는 지금 보시다시피 행운의 3점슛 그리고 두 개의 어떤 행운 가득한 2점슛 성공이 되면서 그렇죠. 지금 경기 흐름을 흐름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2분 45초고요. 이수연 탑에서 왼쪽 김은지의 석점 많이 길었습니다. 공격권은 극동대학교. 두 개째 에어볼이죠. 네. 하지만 저런 시도들은 어쨌든 전주비전대가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칼라가 어떤 외곽을 중심으로 한 트랜지션 농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김원지 선수도 뭐 이번 시즌 9개의 석점을 성공을 시키고 있고요. 평균 득점 13.3 그리고 평균 리바운드는 6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13.3점이면 수준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극동대학교 공격 오른쪽 킥아웃 석점 들어갔습니다. 오늘 김수현 선수가 3개죠. 진작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더라면 극동대학교 이번 시즌 순위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뭐 리그를 좀 거듭을 하면서 확실히 뭐 적응을 많이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예비 선수 안쪽으로 파고들 때 다시 기회가 주어지겠습니다. 김은비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저렇게 김수현 선수가 3점을 가세를 해준다면 극동대 입장에서는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극동대학교 부상 선수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의 그런 또 부상 공백을 김수현 선수가 잘 메워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벌써 뭐 1쿼터에 3점 9점이면 저 선수가 할 건 다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극동대는 되게 좋아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게요. 일단 김다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다솜이 계속 그 전반전하고 3쿼터까지 득점 지원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6점을 기록을 했고요. 게다가 전환주가 무리한 플레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김수현이라는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3점을 터트려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20대 12로 8점을 앞서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공격 이제 1쿼터 1분 50초가 남았고요. 김은비 선수가 들어왔죠. 왼쪽에 전환주 오버헤드 패스 김다솜에게 패스 연결될 때 이 공을 끌어냈는데요. 본인이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60도 회전 내야겠죠. 네. 지금 선수들끼리 약간 엉켜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자꾸 전환주 선수 얘기를 하는데 특히 무리한 플레이를 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라페스 선택이 왜 안 좋았냐면 네. 볼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선수가 베이스라인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라패스를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확률이 높은데 서가지고 주는 패스는 어쨌든 랍이기 때문에 상당히 권력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전환 선수가 볼을 많이 또 이동을 시키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수현 선수의 어떤 센스가 좀 빛이 났죠? 그렇습니다. 주현주가 골 밑에서 두 점을 성공을 시켰고요. 그렇죠. 어쨌든 양 팀의 에이스는 전주비전되는 이수현 그리고 극동되는 전환주란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턴오버가 가장 줄여야 되는 선수 두 선수인데 지금 보시죠. 이수현 선수가 또 어떤 손을 잇는 공작 아주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헬드볼을 만들어냈고요. 지금 특정으로 치면 아까 어시스트 속공 전개 어시스트 지금 헬드볼 상황까지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수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극동대학교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외곽 쪽에서 석점
림 맞고 나왔습니다. 어. 이번에는 김수현 선수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빗나가네요. 네. 안 들어가는 게 더 신기한데요. 안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아깝게. 그렇죠. 안 들어갔었던 예. 김수현 선수의 석점이 마치 들어갈 것처럼 예. 네. 포무선 좋았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탑 쪽에서 이예비 바운드 패스 안쪽 찔러줬습니다. 리버스 레이업 도전 성공합니다. 아니죠? 정혜인 선수의 정혜인인가요? 네네. 네. 어쨌든 지금 예 전주비전대도 역시 지금 1쿼터 한 2분 정도 안쪽에서는 3분 정도 안쪽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네. 어느새 넉점 차까지 따라붙었고요. 그렇죠. 골 밑에서 두 점 이뤘습니다. 김다솜 풋백 성공. 제가 김다솜 선수를 본 이래로 1쿼터에 8점을 넣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네. 함께 중계를 했었는데 네. 김다솜 선수가 이렇게 경기 초반부터 그렇죠. 유기적인 네. 플레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보면 저 선수가 웬만한 선수보다 얼굴이나 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줄 것 같은 느낌을 주나 항상 1쿼터에는 한 게 별로 없었어요. 리바운드 빼고는. 그렇습니다. 네. 언더슛이 들어갔고요. 김은지 선수가 굉장히 먼 거리에서 언더슛. 이렇게 해서 이제 전주비전대학교와 극동대학교 1쿼터 경기 전주비전대학교가 넉점 뒤진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팀의 경기는 순위와 상관없이 재밌는 게임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 그 예상과 다르지 않게 감사하게도 두 팀은 되게 재밌는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1쿼터는. 2쿼터에 어떤 더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2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주비전대학교와 극동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사실 전주비전대가 네. 그 올 초에 해체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돌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직접 와서 보니까 뭐 거의 응원 분위기가 해체하면 총장님께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으실 정도로 여자 대학 중에는 가장 뭐 응원 열기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뭐 사실은 남자 농구도 많이 그렇죠.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네. 또 조직적으로 그렇죠. 파이팅 넘치게 네. 응원을 해주는 것은 처음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교로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상당히 학교 조직에서 좋고요. 되게 활력이 넘치고 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주전단 어쩌면 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응원의 열기 이런 것들도 경기에 많은 그렇죠. 영향을 주거든요. 예, 응원이 전력의 15%쯤은 됩니다. 제 생각에. 네. 뭐 확실하게 또 통계를 네. 해본 건 그렇죠. 아니지만 아, 그냥 저도 한번 던져봤습니다. 15% 정도 네, 그렇죠. 먹고 네. 들어가고 있는 네, 전주비전대학교 그렇죠. 오바이드 패스 높게 들어갔고요. 어쨌든 저렇게 응원을 해주면 몸에 엔돌핀이 돋고 뭐 집중력이 생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칭찬은 뭐 선수를 심층에 한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네. 잠깐 지어냈습니다.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운드 패스 앞쪽으로 연결시켰고요. 네. 김은지 단독 돌파 두 점 조금 이렇습니다. 지금은 되게 선택이 좋았고요. 네. 특동 선수들이 수비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저런 공간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외곽 쪽으로 전환주 김수현, 김은비 공 잡고 있습니다. 샷클락 7초 남았는데요.
김은비 단독 돌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다솜. 김은비 선수가 어딘가 몸이 상당히 안 좋은 게 김준의 석점 높게 튀어 올랐고요. 공 경합 상황. 공격권은 극동대학교입니다. 지금 김은비 선수가 조금 그렇죠. 위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왼쪽 어깨 쪽에 좀 부상을 당한 것 같죠? 네. 느린 거를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바닥에 떨어지면서 예. 어깨, 반대쪽 어깨 충격이 네, 조금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은비 선수 뭐 이번 시즌 평균 득점 9.8점, 리바운드도 6개, 어시스트도 팀내 최다 뭐 6개씩을 기록을 하고 있었고 스틸도 8개, 뭐 공격과 수비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줬었던 김은비 선수인데 네.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예, 그렇죠. 지금 김은비 선수가 어쨌든 예 극동대에서 경기 운영, 게임 리딩 그리고 어떤 골이 필요할 때 어떤 돌파를 통해서 만들어낸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 경기에서 부진했는데 어쨌든 좀 극동대가 좋은 결과를 내려는 활약이 필요한 선수입니다. 캐치인샷 석점 들어갑니다. 전한주 인바운드 패스를 그대로 석점으로 연결시키네요. 제가 사실 여자 농구를 보면서 네. 특이하게 보는 선수 중에서 한 선수가 전한주 선수입니다. 사실 공 끌어냈고요. 네. 다시 한번 전한주 노르 패스 주고받았습니다. 같이 정리를 해야죠. 네. 네. 이것도 시작과 함께 극동대학교의 거센 공격이 네. 펼쳐지고 있고요.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2점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김민정. 어쨌든 전지비전대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작기 때문에 네. 그 박스 아웃이라는 기본기에 좀 충실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격 리바운드를 빼앗긴 거는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김은비 점퍼 조금 짧았습니다. 공 살려낼 때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기록지를 조금 살펴보면 전주비전대학교는 1학년 이예비 선수가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예, 전주비전대 신장도 아마 제일 클 겁니다. 이예비 선수가. 네. 네. 외곽 쪽으로 이수연 페인트 존 스텝 밟으면서 올라갔습니다만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뭐 선택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네. 밸런스가 잡히지 않아서 예, 슈팅을 제대로 시도를 못한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극동대학교 공격 점수는 어느새 7점 차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렇죠. 이제 잠깐 경기가 약간 소강 상태로 흘러가고 있죠. 네. 네. 정혜인. 네. 뒤쪽 이수연. 네. 리바운드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신장도 중요하지만 위치 선정이나 어떤 공의 흐름을 읽어낸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이예비 선수가 예, 1쿼터에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이예비 선수가 이제 신입생 68cm 가드를 그렇죠. 보는 선수인데 가장 네. 많이 리바운드를 잡아낸다. 예. 또 이것이 전주비전대학교의 그렇죠. 팀 컬러를 보여주는 순간이었고요. 사실 여자 대학농구는요. 네. 김다솜 같은 선수를 빼고는 포지션의 구분이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뭐 어쨌든 키가 가드, 그렇죠. 뭐 큰 신장 차이가 없죠. 맞습니다. 160에서 170 사이 선수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 뭐 180 넘는 선수를 꼽자고 해도 5명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포지션 구분은 그닥 크게 네. 세부적으로 좀 의미가 있지만 그게 보여지는데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보시는 분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가든지 보든지 구분이 그렇죠? 안 될 것 네. 같아요. 예. 지금 딱 봐도 김다솜 선수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평균 시장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극동대 같은 경우에 그 김은비 선수나 전지 선수는 약간 포드형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팀에서 가드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위에서 봐주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김수현의 석점이 리움을 맞고 나왔고요. 네. 전주 비전대학교의 공격 외곽 쪽으로 이수현 석점 립 맞고 나왔습니다. 김은비가 리바운드 따냈고요. 앞쪽으로 치고 그럼, 나갑니다. 오버헤드 패스 네. 김다솜 왼손 레이업. 예. 그 뭐 흔히 쓰는 표현으로 환골 탈퇴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전 경기 뭐 저희가 수원대학교와의 예. 경기를 예. 많이 보내드렸었는데 예. 김다솜 선수 오늘은 예. 확실히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떤 꿈에서 어떤 도사진을 만났는지 분명히 지금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갑자기 공격에 대해 적극성 뛰기가 쉽지 않거든요. 리바운드도 잡아들고 있는 김다솜 그렇죠, 선수고요. 예. 분명히 뭐 김다솜 선수가 리바운드는 계속 뭐 두 자릿수 이상 많게는 20개 이상도 했다는 선수인데 네. 그거에 비해서 공격이 진짜 아쉬웠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2쿼터에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담을 해주고 있고요. 네, 득점률 좋아서 10점이나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뭐 전한주 선수와 김은비 선수와의 그런 콤비 네, 플레이 주고받은 패스도 굉장히 좋고요. 왼 오른쪽 김수현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극동대학교 전한주 오른쪽 찔러줬고요. 골밑에서 돌아서면서 2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수현 선수가 예,
오늘 할 수 있는 득점을 총량을 거의 다한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네. 김수현 선수 뭐 외곽 쪽에서 잘 뿌려주고 있는데 9점을 넣었거든요. 석점 밑맞고 나왔습니다. 유난히 이제 김수현 선수가 외곽 출시 잘 들어가고 있는 오늘이고요. 그렇죠. 평균 득점이 이 선수가 지금 2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9점을 했단 말이죠. 할 만큼 했습니다. 외곽 쪽으로 김수현 석점이 들어갔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이죠. 예, 바로 예 비난과 함께 나는 아니다라는 증명을 해내는 예, 그런 장면이었죠. 아 이렇게 되면 김수현 선수가 석점이 4개인가요? 3개인가요? 네 개죠, 네 개. 네. 예, 흔히 얘기하는 인생 게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주미디어대학교. 저 정도 해준다면 오늘 경기는 외곽 슛에 대한 건 완전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겠죠. 김은지의 점퍼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농구라는 종목은 뭐 다른 종목도 비슷하지만 네. 실패에 대한 기억보다는 어떤 하나하나 플레이에 대한 성공의 기억이 되게 중요한 경기, 중요한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김수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3점 슛 4개라는 건 아마 오늘 꿈에서도 꿀만큼 네. 아주 기본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먼 거리 석점 김은비. 네. 에어볼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극동대학교 쪽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청주 KB 스타즈의 심성용이라는 가드가 있는데요. 네. 그 선수가 퓨처스 리그 때 3점슛 하루에 3점슛 9개를 넣은 적이 있어요. 그 수비가 좀 떨어졌으면 불구하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온 시즌에 가서 지금은 퇴단한 홍하란이라는 가드가 있어가지고 게임을 많이 못 뛰었는데 그 선수가 이제 퇴단을 한 2라운드 이후에 거의 폭발적인 활약을 보였어요. 한 게임에 3점슛 네. 제 기억에 6개인가를 넣은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농구라는 네. 운동에서 어떤 자기가 했던 성공의 기억은 플레이 하나하나 할 땐 되게 자신감을 가져주는 계기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집중력과 결합이 되면 그 연습 게임이 아닌 정규 리그에서도 상당히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고 이제 스탯으로 바뀌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하나 더해져서 이제 완성형 선수가 되는 그런 운동이 이제 농구의 특성인데 오늘 지금 김수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분 15분이 지났는데 3점슛 4개 넣었단 말이죠. 상수적으로 계산하면 8개예요. 그렇습니다.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8개예요. 한 예. 올 시즌 8개를 넣은 선수가 그렇죠. 있나요? 네.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팀 2점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벌써 12점을 해냈습니다. 12점을.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뭐 네. 김석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네. 8개를 넣게 된다면 또 기사를 쓰셔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령을 좀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 전주 비전대학교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 그쵸. 선수들 친구 뭐 이렇게 학생들이 이 선수들은요 전주 네. 기전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네, 그렇죠? 그 고등학교 네. 선수들입니다. 근데 마치 대학생인 것 같은 좀 필이 좀 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반전이 끝나면 저 응원석에 계신 분을 좀 한번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그쵸. 굉장히 우렁차게 네. 응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주 비전대학교 페인트 좀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지금 극동대 수비가 예,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하이포스트에서 공간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왼쪽 석점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네, 김은지. 예. 경기가 조금 이제 소강 상태로 흘러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1쿼터 그리고 2쿼터 중반까지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은 그렇죠. 선수들이었거든요. 네. 전략적으로 농구는 또 한 10가지의 카드를 준비해서 우리가 쓰는 카드들을 네. 체력과 결부시켜서 가장 효과적으로 세이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극동대 같은 경우에도 2쿼터에 사실 상당히 많이 밀어붙였어요. 그런 부분들이 2쿼터 후반에 오면서 어떤 좀 다운되는 모습이고요. 또 전주비전대는 극동대 페이스에 끌려가다가 지금 또 2쿼터 좀 후반이 되니까 그 페이스가 좀 떨어지는 예, 그런 지금 흐름으로 지금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체 들어온 정하연 선수와 이제 이예비 선수가 네. 예, 공을 경합하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샷클락은 2초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인바운드 패스 위에 바로 슛을 던져야 네. 되는 전주비전대학교인데요. 이수현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샷클락 1초 남았는데요. 아, 이번에는 샷클락을 네, 보지 그렇죠. 못했군요. 네. 어쨌든 계속 앞선 상황들보다는 어떤 패스의 흐름이나 선수의 움직임 네. 그리고 스크린 플레이나 특히 뭐 2대 패턴 게임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선수들의 경기에 집중한 집중력 체력과 연관지어진 네. 경기에 집중한 집중력이 떨어진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쿼터 남은 시간 3분 26초 그렇죠. 네. 극동대학교 10점 앞서 있습니다. 정하연이 바운드 패스 안쪽 찔러줬고요. 그렇죠. 외곽 쪽으로 킥아웃 석점 림 맞고 높게 튀었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극동대학교 김은비 같은 경우에는 예, 뭐
패턴적으로 걱정돼가지고 스위트 모션 오펜스 패턴 하나 적용을 했고요. 네. 킥아웃 패스까지 잘 연동이 되면서 예, 슈팅 패스까지 좋았습니다. 김은비의 왼손 레이업 조금 길었고요. 그렇죠. 공격권은 전주 비전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이번 성황은 림을 맞았으면 14초가 주어졌을 텐데 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인데요. 오늘은 또 예. 에어볼이 굉장히 많이 네, 나오고 그렇죠. 있는 상황. 이번 상황은 림을 맞았고요. 김은비 선수가 리바운드 했거든요. 네. 14초가 주어져야 되는데 네,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만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공격 정혜인이 탑 쪽으로 이수연 본인이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극동대학교 앞쪽으로 김은비 수비 두 명 앞에 있는데요.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뭐 김은비 선수가 이제 트랜지션 상황까지 잘 만들었고요. 네. 이랬을 경우에 자기가 올라가는 것보다 뒤에 따라온 트레일러들을 좀 봐주면서 플레이를 했으면 좀 더 좋은 장면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의 네. 여유를 가지고 또 동료 선수들을 한번 네. 저 선수의 심리적인 이유는 네. 저 선수가 어쨌든 평균 9점이라는 득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득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무리한 플레이가 나오게 되면 플레이에 김수현의 석점 네, 네. 조금 짧았고요. 네, 제가 말을 멈췄던 이유도 바로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넘어가는 이 포물선을 보면 그렇죠. 예. 괜히 들어갈지 그렇죠. 안 들어갈지 뭐 더 예. 감이 오거든요.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포물선이 참 깨끗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다섯 개는 좀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비 인바운드 패스 예. 정영관 석점 예. 빙글 돌아 나왔습니다. 지금 양 팀 선수들이 지금 뭐 얼추 2분을 넘게 지금 득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거는 어떤 뭐 시스템적인 문제보다는 체력과 집중력적인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은비가 왼쪽으로 연결시켰고요. 전한주의 아.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하윤이 리바운드 따내는 순간 수비자 파울. 예. 어쨌든 정하윤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극동대 기둥인 김다수 선수에게 체력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주비전대학교도 왕현주 선수 뭐 주장 선수인데 180 그렇죠. 넘는 선수를 보유는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플레이 타임이 네, 많지 않죠? 네. 네. 이번 시즌 뭐 한 경기에 출전을 했었던 네, 그렇죠. 왕현주 선수인데요. 지금은 거의 전주비전대는 다섯 명의 선수가 네. 거의 다 뛰고 있죠. 이 쿼터에도 예, 멤버가 달라진 선수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다섯 명 다섯 명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후반전에 어떻게 기용을 하실지 고태치 감독님이 좀 예, 기대가 되네요. 김은지 스텝 네.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예, 좋은 스텝이었죠. 네. 네. 여자 선수들도 이런 스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을 보여줬었던 네. 김은지 선수의 네. 훌륭한 스텝이었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전주비전대가 공격이 부진한 이유는 어떤 공격의 핵인 이수현 선수가 상대편 극동대 수비를 지금 뭐 맨투맨이든 지역파가든 깨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극동대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자유투 점수를 넣었지만 어떤 선수의 집중력과 결부된 슈팅의 미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극동대는 A를 뭐 또 전주비전대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수현 선수가 조금 더 자신의 센스를 좀 경기장에 좀 뿌려야 예, 득점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잘때 1구 성공시켰고요. 2구까지 깨끗하게 넣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었고요. 저 세 명의 선수들은 예, 부상일까요? 예. 이번 시즌 뭐 전주 비전대학교는 뭐 6명의 선수로 네. 거의 시즌을 소화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왼쪽에서 파고들면서 두 점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민정의 레이업이었고요. 앞쪽으로 전주 비전대학교 탑 이수연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죠. 보이는데요. 네, 네. 지금 같은 상황은 되게 좋았던 게 어쨌든 네. 공격이 풀리지 않으면 저렇게 드라이빙을 해서 상대 수비를 붙여가지고 파울을 얻어주면 자유투기를 얻고요. 한두 개라도 성공이 되면 상대편 수비가 어떻게든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수연의 지금 돌파는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예, 좋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또 주장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수현 선수고요. 예. 울면 안 됩니다. 네, 경기중에 우는 거 아닙니다. 이수현이 잘 들고 네. 돌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거의 지금 전주 비전대에 앉아 있는 선수들은 응원단이죠 지금.
전반전 끝나고 게임들 마음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순위 자유투 2구 어렵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좀 아쉽죠. 이 두 개가 성공이 됐다면 7점 차 되어야 돼요. 그렇죠. 후반전에 좀 접전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었는데 전환주 탑 쪽으로 김수현 다시 전환주입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앞쪽으로 공이 흘렀습니다. 공 잡아내고 있는 정혜인. 이제 이 쿼터 남은 시간 45초입니다. 이수연 오른쪽 선택. 다시 이예비 전환주를 앞에 두고 있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올라갑니다. 좀 길었던 공 이예비가 리바운드 위에 두 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요. 네. 지금 수유전이 정영관 정관 선수죠. 정영관 선수가 지난 경기 4초를 남겨놓고 프론트 코트에서 스틸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 선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지비전대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지금처럼 중요한 리바운드 해놓고 비싼 것처럼 김은비 선수가 골 밑에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파워풀 백이었습니다. 세 선수가 앞에 있었는데 공을 밀쳐냈었던 김은미 선수였고요. 이렇게 해서 전주비전대학교와 극동대학교의 2쿼터 전반전 경기 극동대학교가 11점 차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1쿼터에 비해 2쿼터는 좀 재미가 없는 쿼터였고요. 좀 그랬고요. 어쨌든 1쿼터에 좀 많은 걸 쏟아붓거든요. 양팀다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인하여 2쿼터 한 5분이 지나면서는 어떤 득점이 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의 33대 22 조금은 점수차가 저득점 경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후반전 경기 선수들이 휴식을 취한 후에 재밌는 경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전주 비전대학교의 주장 이수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즌 전주 비전대학교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수들 이끌어 나오고 계신가요? 최근 들어서 당국대 경기 때 안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지난 이틀 동안 맞춰보는 시간으로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전주 비전대학교 이예비 선수를 비롯해서 신입생 선수들의 활약이 좋습니다. 네. 팀 내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선수 어떤 선수 있을까요? 일단 신입생 3명 모두 잘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예비 선수가 가장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득점도 평균적으로 좋게 해주고 이제 남은 플레이나 굳은 일 같은 것도 열심히 해주고 그런 점에서 이예비 선수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주비전대학교 다른 팀들에 비해서 약간 선수층은 얇은 편입니다. 그만큼 선수들끼리 가족같이 지낸다는 분위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선수들 평소에 분위기 어떤가요? 일단 선후배 관계가 심하지 않고요. 다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재밌게 웃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재밌는 선수 어떤 선수일까요? 김은지 선수가 가장 재밌습니다. 어떻게 또 팀의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나요? 일단 개그가 훌륭하고요. 몸 개그나 춤 같은 것도 잘 추고 아주 훌륭한 웃긴 후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하게 될 극동대학교 지난번 경기에서 아쉽게 1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경기 준비하셨나요? 그날 너무 아쉬운 경기였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5반칙을 나갔기 때문에 그걸 좀 만회하고 미스나 매드에서 꼭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안 좋은 경기에 승패를 가지고 있는 비전대학교 농구부인데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옆에서 응원해 준 태권도 체육학과 항상 고맙고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계속해서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수현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극동대학교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김민정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데 오늘 인터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잘해서 꼭 오늘 게임도 잘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극동대학교 이번 시즌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적이라면 팀 분위기가 조금 처져 있을 것 같은데 팀 분위기 어떤가요? 처져 있다가도 다음 게임을 위해서 분위기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극동대학교도 이제 선수층이 두껍지 않습니다. 선수들끼리 가족처럼 지낼 것 같은데 선수들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선후배인데 막 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서로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네, 팀 내에서 가장 잘해주는 선수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진짜 서로 너무 친해서 각자 다 진짜 잘해준
한주 언니가 잘해주나요? 친구인데. 네, 아 친구군요. 네. 잘해주나요? 네, 좀 그런. 알겠습니다. 그럼 농구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극동대학교 전 지난번 1차전에서는 한 점 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나요? 저번에는 저희가 하던 플레이가 안 나와가지고 많이 부진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가 각자 연습한 거랑 서로 잘하는 거 해가지고 꼭 많은 점수 차이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극동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경기가 이제 영상으로 남게 될 텐데 가족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꼭 이기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정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여기는 전주비전대학교와 극동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전주비전대학교와 극동대학교의 경기 뭐 전반전은 33-22 극동대학교가 좀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극동대학교가 예, 죄송합니다. 그 김수현이 인생게임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예, 4쿼터의 그녀 김다솜이 오늘은 전반전에만 10점을 넣어주면서 예, 지금의 33-22 11점 차 리드를 완성한 예, 극동대학교의 전반전 20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다솜 선수는 뭐 리바운드도 10개 더블더블을 벌써 전반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뭐 워낙에 뭐 리바운드는 능력이 있던 선수였고요.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격력이 항상 좀 아쉬움이 있던 선수인데 오늘은 전반전에 10점을 기록을 하면서 예, 지금 극동대의 11점 차 리드를 지금 예,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뭐 1쿼터에 굉장히 분전을 해줬습니다만 2쿼터에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전반전에 많은 흐름을 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분을 남겨놓고 좋은 상대 실책을 득점으로 연결하고 또 행운의 3점슛이 터지면서 4점차까지 좁혔거든요. 그런데 네. 2쿼터에는 예, 공격력이 극도의 부진에 빠지면서 김은지 선수의 4점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뭐 이수현 선수가 좀 득점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예, 예, 이수현 선수가 좀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득점이 가세가 되지 않으면서 예, 4점에 그치는 예, 아쉬운 10분을 보였습니다. 2쿼터에는 전주비전대학교 4점밖에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11점차 뒤져 있습니다. 그렇죠. 전주비전대학교 홈 팬들의 이런 열기, 뜨거운 열기를 좀 반영을 한다면 후반에 좀 더 힘을 내줘야 되는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비전대가 뭐 학교의 분위기나 지금 관중들의 응원열기 대단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경기력에 포함을 시켜서 조금 더 접전을 펼쳐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 왕현주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왕현주 선수가 183cm 전주비전대학교의 높이를 또 보강을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학 무대에 180 연선수가 5명이 안 되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전주비전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예, 왕현주 선수가 오늘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경기에. 그렇습니다. 김은비 천천히 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공격. 오른쪽 전한주. 다시 김은비가 건네 말았습니다. 샤크랑 6초 남았고요. 5초, 4초, 3초 남겨놓고 던집니다. 깨끗하게 2점 성공시키는 김은비. 지금 뭐 김은비 선수가 저 능력이 있는 선수고요. 네. 뭐 지금 저 장면을 보고 좀 생각이 난 건 농구엔 여러 가지 시스템 오펜스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패턴을 적용하고 옵션까지 적용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은비 선수의 혼자의 옵션으로 공격을 좀 완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김은지가 왕영주에게 바운드 패스 넘겨줄 때 공 끊어내고 있는 극동대학교. 예, 아무래도 뭐 지금 막 돌았기 때문에 몸이 좀 덜 풀렸겠죠. 네. 오버헤드 패스. 이번에는 왕현주가 공을 끌어냈습니다. 그렇죠, 예. 긴 팔을 이용해서 공격을 끌어냈었던 그렇죠. 전주비전대학교. 전주비전대 캡틴이다. 침착한 모습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 3쿼터 양팀 선수 득점 없고요. 왕현주. 역시 칭찬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환주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데요. 이때 수비자 파울. 그렇죠. 이번엔 극동대 트랜지션이 좋았고요. 네. 예, 정아름 선수에게까지 연결되는 패스가 좋았고 예. 파울을 얻어내는 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하연 선수가 파울을 얻어내는 그렇죠. 모습이었고요. 예. 앞서는 예, 공격 선택을 할 타이밍이 아니었죠. 정하연 자유투 1구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자유투 성공률이 상당히 양 팀 다 높거든요. 네. 예. 정하연은 자유투 2구 역시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아, 이전 경기까지는 평균 뭐 전주비전대학교는 29%의 자유투 성공률 보여줬고 극동대학교도 네. 29%였네요. 네. 네. 비전대학교의 공격 왼쪽 코너 이수연 이예비. 근데 일단 움직임을 깨는 건 예, 지금 이예비 선수에서 볼이 넘쳐진 거는 예. 이제 샤클렉 3초 2초 남겨놓고 정영관 2점 들어갑니다. 예. 그 선수가 역시 뭐 시장이 작은 선수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스피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스피드와 스텝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평균 득점 5.4점. 리바운드를 7개나 잡아내고 있는 정영관 네. 선수고요. 어쨌든 뭐 경기 그 볼 센스나 경기에 대한 집중력은 상당히 뛰어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환주 탑 쪽으로 김은비. 공을 긁어냈습니다. 전주비전대. 계속해서 공이 긁어냈을 땐 수비를 성공하고 있는 전주비전대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전주비전대 선수들이 계속해서 지금 스코어보드를 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승부처도 아니고요. 자신 저렇게 하다 보면 집중력이 좀 깨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어떤 스코어보드 보기보다는 자신들의 플레이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함성 소리와 함께 두 점이 들어갔습니다. 아, 왕현중. 지금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시스템 오페스죠. 네. 네. 아, 이렇게 된다면 3쿼터 조금은 전주비전대가 앞서 나간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점수가 잠깐 잘못 부르게 됐는데요. 네. 12점 차를 뚫었습니다. 26대 네. 37, 11점 차. 네. 극동대학교 전한주. 먼 거리 석점. 전한주가 아, 석점을 네. 꽂아 넣습니다. 오늘 세 개째거든요. 네. 네. 어쨌든 저 선수도 외곽 슛에는 능력이 있는 선수인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점수 16점 차. 아, 잘. 이순이 공을 앞쪽으로 끌고 나왔고요. 전주 비전대에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한주 왼쪽 선택 김은비 오버헤드 패스 김다솜 돌아서면서 두 점 많이 짧았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적극적으로 지금 김다솜에게 필요한 건 적극적인 공격이거든요. 네. 예, 뭐 발을 잘 뺐고요. 예, 슈팅 선택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수연 이예비 왕현주가 스크린 걸어줬고요. 이예비 석점 좀 짧았습니다. 왕현주와 김다솜의 리바운드 경합이 있었고요. 김은비 왼쪽 김다솜 선택 김다솜 석점 들어갑니다. 오. 김다솜이 오늘 석점 플레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다솜에게 며칠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네. 이번 시즌 첫 번째 석점 그렇죠, 슛이었거든요. 네. 어쨌든 뭐 한 명이도 던지고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예비도 석점을 꽂아넣습니다. 네. 또 3쿼터에는 또 1쿼터 같은 예,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죠. 네. 예. 양 팀 모두의 공격에서 볼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어떤 오프샷을 만들어내는 어떤 볼의 흐름과 집중력이 잘 결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2쿼터 중반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보여줬었던 그렇죠. 양팀 선수들인데 네. 3쿼터 휴식과 함께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김수현의 석점이 다섯 번째로 꽂힙니다. 세 개 남았죠? 네. 자신의 할당량을 충분히 채우고 있는 네. 김수현 선수고요. 오늘 뭐 3점이 다섯 개면 평균 득점 2점 하는 선수가 5개라고 하면 뭐 김은지의 득점인데 상대방 측 석점 플레이 기회를 가져갑니다. 사실 이번에는 뭐 김은지 선수, 수비한 선수보다는 김다성 선수가 네. 사실 발만 한쪽만 내밀었으면 저 공간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헬프 디펜스에 리커버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시죠. 김은지 1, 2, 네. 3에서 날아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반면에 또 김은지 선수의 집중력이 좋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은지의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저거는 한번 진짜 한번 어느 분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네. 이상하게 보너스 원샷 확률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런 거는 한번 좀 심리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또 어떤 연구 데이터가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전환주의 석점 네. 림 맞고 나왔고요. 네. 저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심리 저기 호흡적인 문제 그 앞단에 좀 집중해서 호흡을 했기 때문에 호흡적인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슛 타이밍 흔들리는 거 하나 심리적으로 나는 이 점을 넣었어 이것도 넣지 않아도 돼 라고 좀 이렇게 뭐 머리를 좀 심리를 내려놓는 그런 게 아니라면 예, 좀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보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자료가 좀 나올 것 같네요. 굉장히 이제 스포츠와 과학의 그렇죠. 전공 이런 네. 것들이 요새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는 네. 뭐 야구 같은 경우에 이제 3차 스탯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NBA 같은 경우에도 2차 스탯, 3차 스탯 그런 걸로 인하여 되게 재밌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예, 뭐 농구도 지금 사실 뭐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지만 지금 도대체 2점슛 이후에 보너스 원샷은 왜 잘 들어가지 않는가 예, 라는 주제를 어느 분이 논문이라도 쓰면 되게 예.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네. 이번에는 비전대학교가 공 끌어낸 이후에 이예비 그렇죠. 선수가 네. 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네. 그러던 순간 국동대가 15점차까지 앞섰죠. 네. 네.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비전대도 나쁜 그렇죠. 뭐 경기력을 보이고 네. 있지는 않습니다. 수비력이 약간 수비력이 약간 간격이 생겼다는 것과 네. 어떤 극동대의 어떤 공격에서 공간 창출 능력이 돋보였고 그 후에 결합된 슈팅에서의 어떤 집중력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의 15점차 리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예비 선수가 자유투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비전대학교의 작전 시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네. 비전대가 어쨌든 지금 예, 수비에서 약간 간극이 생긴 건 확실하거든요. 네. 예, 어떤 왕현준 선수가 들어오면서 예, 어떤 공간이 이 장면도 이제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장면인데 네. 선수들이 넓혀지고요. 김은비가 정영환 선수보다 키도 크고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 1대1 공격을 활용해서 득점을 했고요. 네. 네, 정영관도 예, 좋은 득점을 보여줬고요. 예. 이 장면은 왕민 선수가 아까 잠깐 하프타임 때 계속 저 연습을 했거든요. 네. 예, 연습을 실전에 적용하는 예.
그리고 전환주 선택했고요. 오늘 또 김다솜의 석점도 네, 굉장히 그렇죠. 이색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름으로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네. 아, 극동대가 조금 더 예, 귀중한 2승째를 기록하는 예,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고태찬 감독의 주심과 좀 이야기를 그렇죠. 나누고 있는 모습이죠. 네. 네. 어떤 예, 지금 상황을 그렇게 하신 분은 뭐 좀 화가 나신 것 같긴 하지만 네. 선수들 집중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예, 그런 장면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벤치의 또 뭐 네. 적극적인 요청도 네네. 선수들의 사기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예비 자유투 1구 성공. 힘찬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응원 단장인가요 이분들은? 목소리가 뭐 네. 네. 뭐 체육과 학생들 같습니다. 네. 네. 뭐 확인을 안 해봤지만 뭐. 화끈한 응원전을 펼쳐주고 네. 있는 전주비전대학교. 아까 뭐 인터뷰 때 태권도학과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은비 왼쪽으로 전환주 공 건네 받았습니다. 김은비 단독 돌파. 김다솜에게 공 내어줄 때 그렇죠. 전주비전대 손맞고 라인 아웃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돌파하면서 바닥스가 깨졌고요. 애따 모르겠다로 던졌는데 전주비전대 맞고 나갔습니다. 지금. 네. 자기가 들고 떨어지면 트래블링이거든요. 그렇죠. 네, 때문에 던졌는데 네, 세게 던진 게 운이 좋았습니다. 전환주 어베드 패스 김다솜. 이번에 트래블링 선언 수비 성공하고 있는 이수현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죠. 예. 아 지금 판정이 좀 엇갈렸죠? 아 네 그런가요? 네, 트래블링과 푸싱 파울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그렇죠. 정말 대학생을 닮네요. 네 부럽습니다. 트래블링 선언이 예, 아 먼저였네요.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수비를 성공하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고요. 이제 3쿼터 남은 시간은 5분 아 4분 56초입니다. 점수 13점 차. 빨리 이제 한 자릿수 점수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전주비전대인데요. 그렇죠. 이번에 네, 김다솜 선수의 블락이 있었나요? 네. 네 공을 살짝 건드렸었던 그렇죠. 김다솜 선수였고요. 그리고 볼이 떨어지면서 네. 네, 정영관 선수를 맞고 나갔죠. 볼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네. 아, 왕현주 선수를 맞고 나간 걸로 보입니다. 네. 김은비 앞쪽으로 공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4분 38초가 남았고요. 네. 앞으로 두 번 정도의 공격이 전주비전대가 말씀하시죠. 네. 전환주의 석점. 립 맞고 튀어 올랐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수현. 이 공을 다시 한번 네. 전주비전대 끌어냈습니다. 아웃 넘버. 아, 이번 상황에서 또 실수를 펼치고 그렇죠. 있는 전주비전대.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침착하게 플레이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3대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의 패스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아, 이수현 선수가 또 빨리 득점을 좀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패스가 속도가 좀 빨랐고요. 캐치미스가 나오면서 턴오버로 연결된 그런 장면입니다. 극동대학교의 공격.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4분입니다. 김다솜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극동대가 이기면 꼭 인터뷰 좀 해봐야겠어요. 이제는 거의 뭐 난사에 가깝게 실수 던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라고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 공 건네받았습니다. 네. 미들레이지 두 점 돌아 나왔습니다. 극동대학교 공 잡을 때 수비자 파울. 김은지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김다솜 선수한테 계속 소극적이라는 키워드를 적용을 했잖아요. 네. 이제 적극적인과 무리함의 어떤 경계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를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아 보입니다. 네. 진짜. 예. 그렇습니다. 공격을 어차피 농구는 뭐 공격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네. 김은비 바운드 패스 안쪽 찔러줬고요. 정하인이 올라갈 때 네. 수비자 파울. 이예빈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이번에 좋은 뭐 베이스라인 커팅이었고요. 네. 또 김은비 선수가 센스가 좋다라는 게 저런 장면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저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기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무릎패스 코스프레를 하면서 잘 또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확실히 김은비 선수가 오늘 또 득점도 득점입니다만 그렇죠. 선수들에게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네, 그렇죠. 적절하게 네.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 선수가 뭐 득점이 좀 안 되면 또 리바운드나 또 어시스트 능력이 보조타이 뛰어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극동대한테 꼭 필요한 선수인데 지난 경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활약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정하연은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김다솜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네. 언니의 허리를 한번 감싸 쥐어봤습니다. 180대에서 대결도 네. 살짝 신경전이 많이 보이죠? 그렇죠. 네. 이제 왕현주 선수가 뭐 스탯상으로는 1cm가 좀 더 큰 선수인데 네. 전주비전대학교의 공격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3분 16초입니다. 이수연 스텝 이후에 미들레이즈 2점 성공시킵니다. 점차 12점 차. 자, 김은비 수비를, 예, 수비를 지금 3위 지역방어 형태로 바꿨고요. 정하연 네. 외곽쪽으로 공 빼줬습니다. 네. 김수연 먼 거리 석점. 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슛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네. 던지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죠. 그렇습니다. 네. 이수연 아, 골밑 네. 안쪽으로 김은지에게 패스할 때 김다동 손맞고 라인 아웃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 비전대가 뭐 한 자릿수 점수차로만 좁혀진다면 분명히 역전의 기운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예, 지난 1차전과 같은 예, 상황까지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패스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건 좀 안타깝죠? 네. 김수현 뒤쪽으로 김은비 갑쪽으로 이동 공 살아 있습니다. 정하연 오른쪽 김다솜 역시 그 동네 선수들도 전주비전대가 막 따라붙다 보니까 네. 집중력이 흐트러진 그런 모습이고요. 네, 전주비는 반면에 예, 한 번만 성공을 시킨다면 이현비, 이예비의 페넨트레이션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왕현주가 뒤쪽에서 올라갈 때 숙제 파울이었습니다. 일단 왕현주가 적극적인 리바운드 참여가 좋았고요. 네. 저런 건 약간 어떤 동물적인 감각이거든요. 분명히 정인건 선수가 드라이브를 쳤을 때 앞에 김대섭이 있기 때문에 예, 저기에서 메이드가 쉽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면 예, 지금 왕현주 선수가 있던 자리로 볼이 많이 떨어지게 마련인데 그쪽을 다시 돌려들었고 예, 리바운드를 걷어냈습니다. 박윤경 선수가 들어오고 있고 김은비 선수가 또 벤치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김은비 선수가 또 이제 파울 트러블을 의식하는 모습이었죠. 예, 그리고 뭐 오른쪽 무릎하고 왼쪽 어깨가 많이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예. 왕현주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오늘 15%의 학생이 예. 확실한 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현주의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이제 점수는 10점 차. 네, 이제부터가 전주비전대와 극동대는 예, 1차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네, 상관없고요. 네. 전환주 오른쪽 정하연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왕현주 공 잡아냈습니다. 왕현주 선수의 뭐 역할은 확실합니다. 뭐 리바운드만 그렇죠. 조금 예, 네. 예, 하이포스트에서 예, 어떤 미들레인지 점퍼 스크린이고요. 네. 스크린, 네. 네. 이수연 본인이 직접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극동대학교. 전주비전대는 지금 두 번의 공격이 지금 아쉽게 실패가 됐거든요. 네. 확실히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그렇죠. 만들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두 골만 성공이 됐다고 하면 완전히 분위기 가져올 수 있었는데. 김수연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렇죠. 반면에 극동대는 지금 점 10점 차로 앞서고 있거든요. 네. 성급함보다는 침착함이 좀 플레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성급하게 플레이를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예비. 본인이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네. 김다솜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호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케미스트리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계속 1대 공기 되다 보니까 우리 팀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김다솜의 먼 거리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극동대는 예,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침착함입니다. 네. 예. 양 팀 선수들 조금은 정돈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예. 지금도 전주 비전대학교의 실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운드 패스를 주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이었죠. 왜냐하면 나은 선수가 힘이 없기 때문에 전환 선수가 힘 있는 키는 작지만 힘 있는 선수가 맡고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 안전하게 바운드 패스를 줬으면 좋은 공격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연 3쿼터 한 자리 숫자로 이제 전주 비전대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지난 경기 과정을 좀 돌려봐야 되는데 자 그럼 2초 남겨놓고 석점 높게 튀었습니다. 3쿼터 남은 게임 클락은 13초. 전주비전대학교 원샷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이수연 오른쪽 김은지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3쿼터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극동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 극동대학교가 10점 앞선 채로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2점 차로 따라 붙었죠, 전주비전대가? 네. 어쨌든 전주비전대는 예, 어느 정도 시간이 5분이 지나면서 4분이 지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좀 끄집어냈고요. 반면에 극동대는 좋았던 집중력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12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그런 아쉬운 10분이었습니다. 과연 4쿼터 마지막 쿼터 어떤 경기가 펼쳐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4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여기는 전주비전대학교와 극동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이제 10점 차까지 쫓아오는데 성공한 전주비전대학교, 4쿼터에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주비전대가 지금 뭐 방금 들렸다시피 홈팬들의 엄청난 응원을 받고 있거든요. 네. 네. 10점 차 리드는 사실 10점 차 열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4쿼터 마지막 10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양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경기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어떤 그런 흐름을 기억을 한다면 분명히 뒤집을 수 있고요. 반면에 극동대는 3쿼터 후반에 약간 집중력이 떨어졌던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쿼터에는 뭐 전주비전대학교가 한 점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전환주 공 끊어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갔는데요. 올라갔습니다만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 4쿼터 치열한 접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극동대가 이렇게 빠르게 공격할 필요가 없었던 게 어쨌든 네. 아웃 넘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김다솜이라는 선수가 신장의 우위도 있고 뭐 뛸 줄도 알지만 왕현진이라는 블러커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턴을 해주던가 다시 한번 3대2 상황을 활용했던 게 더 좋았던 선택이었습니다. 이수연 오버헤드 패스 왕현주. 아 뒤쪽에서 공 긁어냈습니다. 김다솜 스틸 성공. 다시 한번 전주비전대 공 끊어냈습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2점 성공! 김은지가 만들어냈습니다. 난전입니다. 예. 점수 8점 차. 그렇죠. 극동대한테 필요한 거 3쿼터 후반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그리고 침착함 이런 것들만 지금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극동대 같은 경우에는 예. 전한주 네. 김수현 미들레인지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은지가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김다솜이 공을 한번 걷어올렸죠. 네. 예. 오른쪽 선택 정영관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풋백 2점 성공! 득점이죠. 상대 반칙. 야 이번에는 사실 지금 뭐 김다솜과 예 지금 정하림이 빠져있긴 하지만 네. 사실 이혜비가 저기 들어가서 리바운드 해야 된다는 게 네.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장면이었죠. 예. 저거는 지금 마크맨이었던 선수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저 선수 완벽한 수준이 있습니다. 예. 집중했었던 예. 박유경 선수였네요. 그렇죠. 네. 박유경 선수가 예. 이혜비 선수의 작은 신장 때문에 네. 좀 예. 방심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혜비 선수가 지금 리바운드를 가장 많이 뭐 평균 리바운드를 잡아주고 있었고요. 그렇죠. 예, 오늘은 뭐 두 개에 불과하지만 네. 어쨌든 리바운드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 선수를 놔줬다는 것 자체가 예, 좀 극동대에 지금 침착하지 못하고 차분하지 못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 좀 해봅니다. 15%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한 20%를 상회하는 또 응원 퍼센테이지가 네, 그렇죠. 그 숫자는 뭐 아무래도 우리 맘대로 뭐 하죠. 뭐, 예. 예. 뭐 누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숫자는 절대로. 예.
어떤 팀은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결과가 좋으면 시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네. 결과가 안 좋으면 아, 이 친구들은 응원단에 부담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넉넉히 보게 되는 그렇죠. 전주 민현대학교에 어쨌든 되게 보기 좋은 장면 아닙니까? 네, 이런 사실 뭐 그렇죠. 대학농구리그 이런 네. 대학생들만이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리고 상대방 비방하지 않고 우리 네. 팀 선수만 응원하는 게 상당히 좀 보기 좋은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뭐 앞선 남자 대학교에서는 좀 이제 상대 팀만 비방하는 그렇죠. 그런 네. 장면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자 우리 팀을 응원하는 이런 고금은 선수들의 응원 문화 훨씬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네. 이예비 선수가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네. 점수 5점 차입니다. 네, 부디 저기서 응원단이 끝까지 그분들 비방하지 않기를 좀 바라보면서 네. 오른쪽 김수현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김은비 네. 김민정 네. 어렵게 볼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공격권은 극동대 그렇죠. 아 네.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네. 확실히 여자분은 흐름을 많이 타는 게 뭐 네. 앞선 30분 동안 25분 정도는 아 15분 30분 동안 20분 정도는 거의 전 극동대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10분 정도는 전주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4쿼터에는 지금 완전히 언제 지금 비전대가 10점을 지고 있었냐라는 팀이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다르지 않나요 지금? 네. 네. 앞쪽으로 아 이 공을 다시 한번 김다솜이 끌어냈습니다. 어, 전한주 아, 여기서 만약에 득점을 한다면 극동대는 예. 전한주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풋백 시도 네. 일단 반칙으로 끌어냈습니다. 네. 어쨌든 저 슛이 들어갔다면 네. 전주 비전대는 좀 추격의 어떤 동력을 잃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예 득점을 하지 않았어요. 자유투를 내주긴 했지만 앞쪽으로 패스 게임으로 끌어나간 상황이었는데 김다솜 선수가 이번에 패스는 이수현 선수의 잘못이 이수현 선수 잘못한 거죠? 네. 네. 김다솜 선수 자유투 일부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 성공하더라도 어쨌건 전주 비전대가 흐름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전개가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김다솜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 확실히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그렇죠. 많이 느꼈던 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어쨌든 극동대는 이런 분위기를 탈피하지 못하면 네. 뭐 앞선 15점의 우위를 까먹는 진짜 아쉬운 장면과 좀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정하연 좀 예, 아쉬운 공격 선택이었죠. 수비 성공했고요.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전한주 이지샷 놓쳤고요. 그렇죠. 정영관 수비수가 많은데요. 템포를 조절해오고 있습니다. 극동대는요. 네. 이제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뭐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예 뭐 집착함에 대한 문제, 조급함에 대한 문제, 예 그런 어떤 걸 멘탈적으로 털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안 털어지고. 원거리 아! 석점이 터졌습니다. 네. 이예비. 지금 뭐 이예비 선수가 흔히 얘기하는 미친 선수 역할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크레이지 모드 네. 발동했습니다. 네, 뭐 2점 차에 접근을 했고요. 극동대는 조금 더 몰리는. 전한주의 석점 림 맞고 나왔고요. 리바드 따내고 있는데 이때 헬드볼 선언. 공격권은 극동대학교입니다. 지금 보시죠. 샷클락도 뭐 2초 남은 상황에서 먼 거리 탑에서 석점 아, 그렇죠.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아 이거는 예, 한 8m 정도 되는 거리 같죠? 네. 예. 신입생이 이렇게 또 그렇죠. 적인 상황에서 예. 제목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응원 소리도 크고요. 네. 좀 접전인 상황에서 저 정도의 슈팅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건 어떤 담력이 좋다는 얘기고요. 이 슈팅과 관련된 기본기가 잘 닦여져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건도 남은 시간 7분이고요. 전주비전대학교 2점 차까지 따라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다솜 외곽 쪽으로 내줬고요. 김수현의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리바운드 해냈고요. 오버헤드 패스 길게 김다솜에게 연결. 일단 수비자 파울. 올려줬었고요. 김다솜 선수가 슈팅할 때 이예비 선수가 예, 파울로서 끊어냈습니다. 제가 진짜 전한주 선수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저라면 저런 패스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저 패스가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턴오버로 연결이 된다면 네. 상당히 분위기를 더 해칠 수 있는 패스거든요. 김다솜이 예. 침착하게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물론 이 자유투가 다 들어가면 분명히 전화위복이긴 하지만 네. 예, 저런 패스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네. 점수 넉 점차 그렇죠. 예. 플러스 들어가면 수비가 성공한다면
앞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이예비, 이수연 와이드 오픈 석점 다 됐습니다. 이수연의 석점. 점차 이제 한 점차입니다. 그렇죠. 이게 프레스의 약점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미스가 있었냐면 앞서는 전방에 프레스를 했다라고 하면 저희 센터 코트에서는 빨리 정리를 하고 하프 코트로 넘어와서 김수현이 석점짜리를 터졌습니다. 끝나고 저 선수를 꼭 좀 만나봐야겠습니다. 김수현 여섯 개째인데요. 두 개 남았습니다. 네, 지금 뭐 거의 정리된 상황이 아니라 그냥 네. 만들어진 상황을 던진 거거든요. 비전 대학교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네, 따냈습니다. 그렇구나. 왕현주 뒤쪽으로 연결. 네. 이수현. 네. 아, 저 공포로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뭔가를 빨리 해야죠. 네. 피켓, 네, 그렇죠. 반패스 왕현주 올라갔습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예, 그렇죠. 뭐 앞서 말씀을 처음에 시작했었던 예상이 정확히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순위는 낮으나 예, 경기 내용은 좋을 것이다. 재미있을 것이다. 예. 어쨌든 득점이 많이 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상당히 재미있는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죠. 그렇죠. 이게 피켓롤한 장면인데요. 네. 김은미 선수 약간의 뭐 좀 부딪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현주 선수는 지금 예. 뭐라고 할까요? 발레를 하듯이 한 바퀴 돌아가주시는데 사실 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네. 저런 동작에서 쉽지 잘 안 들어가거든요. 네. 예. 뭐 어쩌면 전주 비전대 약간 운이 따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뭐 지난 경기처럼 정영관의 마지막 1초 남겨놓고 레어 미스가 안 나오면 네. 지난번 경기도 극동대학교가 1점 차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그렇죠. 경기 내용만큼은 네. 굉장히 뜨거운 네. 양팀의 대결입니다. 이예비 선수의 석점 슛이 네, 시작이었죠? 네, 그렇죠. 네. 저 선수가 왼손잡이네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네. 마지막에 좀 더 뻗는 손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렇죠. 이예비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네. 들어갈지 몰랐을까요? 외곽 쪽에서 이수현 선수의 네. 또 그렇죠. 주장의 석점도 있었습니다. 이 두 방이 지금 예. 점수차는 이제 뭐 2점차 예. 네. 드라마를 쓰기에는 충분한 이수현 선수가 슛 때 보면 있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살짝 꺾거든요. 네. 저게 그 삼성생명에서 했던 뭐 이런 레전드죠. 박정우 선수가 꼭 저 자세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네. 혹시 본인은 아느냐 그 다리가 네. 꺾일 땐 잘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지 아느냐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선수들은 약간 자기만의 쿠세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수현 선수도 예, 그런 어떤 오른쪽 뒷발이 꺾이는 거에 따라 슈팅이 좀 성능이 높고 낮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4쿼터 오늘 경기의 종료까지는 5분 49초가 남았습니다. 전한주 앞쪽으로 치고 나옵니다. 김은비 오른쪽 김다솜에게 김은비 또 수비를 예, 수비를 살짝 예, 좀 몇 초 전에 세깅을 섞었죠. 정하연 안쪽으로 김다솜에게 연결시킵니다. 공이 좀 투박했는데요. 전한주 샤크락 3초 2초 남겨놓고 던졌습니다. 림 맞고 나온 공 김다솜. 전한주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김수현이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전한주 석점이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권은 극동대학교. 저건 진짜 무리입니다. 무리. 전한주 선수가 저 안에서 공격 리바운드 말도 안 났어. 공격 리바운드를 잡으려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점을 앞서고 있으면 저 공격을 돌리면서 해야 되는데 결국에 슛을 얻는 건 정말 무모한 시도입니다. 진짜. 김수현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이 공을 김은비가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전주비전대학교 앞쪽으로 이수현 왕현주 경합 상황 공은 어디로? 극동대학교 김다솜입니다. 앞쪽에 김은비가 있고요. 김은비 들어가지 않네요. 지금 뭐 30여 초 상황에 와, 주거니 막거니 네. 하면서 선수를 치열하게 경기에 임해주고 있습니다. 용인 경기가 1-3 경기로 되게 흥미를 끄는 경기이긴 하지만 네. 이 경기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뭐 저희가 소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경기를 본 자가 승자다. 그렇죠. 네.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은비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왼손에 테이핑을 계속 왼쪽 팔에 테이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깨나 팔꿈치에 부상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경기가 출전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또
플러스 페인트 동작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 팔이 꽉 왼쪽 팔이 좀 흔들리면서 네. 부상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의료진을 네. 부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4분 52초. 극동대학교가 두 점 앞서 있습니다만 김은비 선수가 또 부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또 응원석과 함께하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 홈 경기고요. 확실히 뭐 연습을 응원을 위해서 연습을 해온 모습이 보이고 있는 그 응원석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극동대학교 김비 선수는 조금 플레이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렇죠. 부상이 네. 좀 심한 것 같죠? 네. 네. 자 이제 5분이 남았습니다. 그 극동대가 2점을 이기고 비전대는 2점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주비전대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네. 고로 지금 자유투를 쏘는 예, 김민정 선수 네. 김민정 선수가 어떤 경기 흐름에 1차적으로 예, 경기의 불균형이 된 흐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96년 3학년생이고요. 인성여중과 인성여고를 거쳐서 극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7경기 147분을 소화했고요. 평균 득점 4.5점, 평균 리바운드 4.7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김민정이 자유투 2구 침착하게 두 개 모두 성공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네. 지금 막 계속 추격전을 하던 전주비전대가 이번 공격이 갖는 의미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전방 압박 플레이를 네. 펼쳐보이고 있는 극동대학교. 어쨌든 비전대는 지금 따라 붙을 만큼 따라 붙었거든요. 네. 그리고 자유투를 좀 시작 공격에 넣었고요. 이수현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이건 또 아쉬운 선택이죠. 좀 무리한 슛을 던졌었죠.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어쨌든 피켈롤 플레이 상황이었는데 이번엔 자기 슛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픽으로 내려가고 있던 예, 예, 롤로 내려가고 있던 왕현주에게 패스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오버레 패스 김다솜 줄 것 찾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이제 샷클락 5초 남았고요. 4초, 3초. 김수현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왕현주 리바운드 딱 잡아냈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네. 한 차례 위기를 지금 받았고요. 자 이번에 예, 전주비전대 공격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중요한. 네, 선수 움직임을 잘 주고 잘 가져가고 있고요. 네, 수준이 떴고요. 샷클락 7초 남겨놓고 석점. 자신이 풋백 성공합니다. 이예빈. 아 이예빈이 오늘 정말 루키 센세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키 센세이션. 이예빈 선수.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이예빈 선수가 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장 키가 작은 선수인데 리바운드를 가장 많이 잡아주는 선수죠. 그렇죠. 반대편으로 천천히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지금 양팀 모두 다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아 이예빈 석점 네. 좀 짧았고요. 왕현주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빠른 속공 전한주 공 건네받았습니다. 와이드 오픈 정하인의 석점이 터집니다.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정하연의 3점슛을 조금 네, 아직은 뭐 판단하기도 이르지만 어쨌든 북동대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3점슛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점수차는 5점차 네. 4쿼터 남은 시간 3분 7초입니다. 정하연 선수가 3점슛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늘. 그렇습니다. 네. 야투 성공률도 조금 저조한 편이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네, 두 개 중에 하나 넣어줬고요. 예, 팀의 10번째 3점슛. 예. 사실 오늘 극동대는 약간 빅라인업, 전주비전대는 스몰 라인업으로 지금 게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3점슛은 전주비전대가 맞고 극동대가 적어야 되는데 지금 승수가 거꾸로 내가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극동대학교가 뭐 3쿼터까지 3점슛을 9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좀 이상한 지표, 좀 재밌는 지표가 네. 어쨌든 페인트를 중심이 된 팀이 자유투를 많이 얻는데 자유투 숫자도 전주비전대가 13개를 얻었고요. 근데 6개밖에 얻지 못했어요.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극동대가 전주비전대가 수비를 되게 효과적으로 했다거나 네. 혹은 아니면 수비를 하지 않았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후자일 가능성도 그렇죠. 있겠죠. 의지할 네. 수 없죠. 어쨌든 컨택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건 보시다시피 저기 파란색 그 페인트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수연 네. 공을 툭 쳐봤었고요. 이예비 적극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네, 극동대학교 좀 마음이 급했죠. 네. 김수현, 김다솜. 다시 김수현이 이번 공격이 성공을 한다면 2점이라도 성공을 하거나 파울 2점, 3점 중에 하나로 성공을 한다면 분명히 극동대학교는 의미 있는 전한주가 본인이 직접 한번 파고 들어봤습니다. 수비자 파울이었고요. 이제 비전대학교는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상황. 아, 네 개째 팀 파울이었고요. 슛 동작에서의 파울이었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한주 자유투 1구. 자유투 1구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쯤 되면 극동대가 분명히 네. 예, 1차 고비, 한 2차 고비쯤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좀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한주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다솜. 하지만 공격권은 전주비전대입니다. 아, 이것도 모르겠는데요. 그러게요. 아, 저는 저 오렌지색 유니폼이 나타난 순간 사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번에 공룡 리바운드를 내줬다고 하면 지금 어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전주비전대가 이 게임을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운 순간까지 가는 거였는데 네. 네. 정영관의 비하인드 드리블. 이예비 무서운 두 명의 신인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안쪽 파고듭니다. 아. 김은지 블락 성공하고 있는 극동대학교. 그렇죠. 김다 선수가 했는데요. 아까 앞선 상황에서도 분명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가지 못했거든요. 바로 한 번만에 개선을 해낸 네. 김다섬의 블락샷이었습니다. 전환중 파고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 푸싱 파울이었습니다. 4쿼터 이제 남은 시간 2분 4초. 극동대학교가 6점 차 앞서 있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득점을 보면요 네. 3점 슛이 21%, 27%고요 2점 슛이 33%거든요 네. 네. 다행히 턴오버는 네. 하나밖에 없네요. 전한주가 자유투 1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예비 선수가 나가고 정혜인 선수가 들어왔고요. 전한주의 자유투 1구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김훈 선수는 좀 괜찮은가 본데요. 네. 네. 깜짝같이 다행히 또 네. 큰 무리는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전환주의 자유투 2구까지 성공이 됐습니다. 점수는 60대 52, 8점 차. 빠르게 한 점 앞서 아, 사실, 따라가야 되는 전주민영대학교. 사실 이러면, 네, 이러면 대학농구에서 이 시간에 8점 차라고 하면 특히 여자부에서는 예. 이수연이 페넌트레이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이렇게 된다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또 이제 급하게 할 필요 없죠. 네. 어느 분이나 하시는 것처럼 절대 급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다솜의 네. 돌아섬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역시 제 말에 들리지 않는군요. 정영관 반면에 비전대는 예, 그렇게 던져야죠. 왼쪽 석점 림 맞고 나왔습니다. 전환주 안쪽으로 네. 빠르게 네. 오른쪽 정하연 돌아섰습니다. 올라설 때 공 긁어냈고요.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이수연의 파울. 이수현 선수가 사실 따라갈 수 있는 장면을 몇 번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아우라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파울까지는 네, 골까지 될 만한 파울은 아니었는데 전주비전대학교가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가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 그렇죠.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네.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사쿼터 초반에 4쿼터 초반, 3쿼터 후반에 이수현 선수가 패스를 쐈다면 만약에 없어졌더라면 분명히 역전을 만들었을 거고요. 네. 그런 흐름을 타서 지금 좀 더 앞서가고 있지도 않을까라는 완전 가정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네. 결과는 지금 국동대가 8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네. 네. 반면 국동대학교 뭐 김다솜 선수가 결정적인 블락샷과 뭐 그렇죠. 스틸을 기록을 하면서 네. 또 점수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히어로는 확실히 김다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뭐 리바운드는 꾸준했지만 득점에 적은데 13점이나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지금 이 득점에 이 리드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김다솜의 어떤 역할이 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4쿼터 네. 1분 19초가 남아있습니다. 김세형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어떤 외곽에서 나는 찬스 그리고 약간 상대가 펼치는 세긴 디펜스로 인해 공간이 생겼을 때 던진다는 슛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김다솜은 뭐 인사이드에서 철저히 컨택을 해가면서 예, 만든 득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예, 그런 점수네요. 정하연이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12점 차, 아 8점 차
정한이 잘 들고 성공했습니다. 정한이 자유투 2구 준비합니다. 이제 점수차는 9점차.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점수차는 10점차입니다. 산술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시간을 그렇죠, 예. 시간대를 가져가고 있는 전주 비전대학교. 공격을 4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뭐 3번부터 5번이겠네요. 4점 4번 한다고 하면 12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 좀 산술적으로 어렵죠. 그렇습니다. 예. 이수연 샤클락 9초 남았습니다. 아, 이수연 선수 아니죠. 돌파하는데요. 네. 9점 성공. 네. 저거는 네, 물론 성공했지만 크게 의미를 줄 수 없는 득점인 거죠.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예. 네. 시간도 많이 걸렸고 어쨌건 제가 3점으로 컨택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선택했다는 건 아쉽습니다. 정하연 왼쪽 선택. 김수현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빠르게 앞쪽으로 정영관이 치고 나갑니다. 앞쪽에 수비수 3명 있고요. 파울할 필요 없죠. 이때 수비다 파울. 국동대학교는 아직까지 네. 뭐 팀 파울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파울할 이유는 단 1도 없었습니다. 아직. 네. 8점 앞서고 38점이면 예. 뭐 압박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예. 좋을 수 있겠으나 예. 파울까지 가면서 막을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연이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고태찬 감독의 좀 표정도 굳어져 가고 있고요. 네. 아쉽죠. 이렇게 추격전을 펼치다가 이때까지 밀리면 네. 상당히 아실 거예요. 감독 입장에서는. 이수연 본인이 직접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 어쨌든 열심히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네. 보기는 좋네요. 그렇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뭐 양 팀 모두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는 그렇죠. 조금 어려운 네네. 상황입니다만 네. 또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는 것이 또 대학 농구의 활기를 그렇죠. 맞습니다. 네. 또 플레이오프는 뭐 지금 위에 세 팀은 거의 정해진 것 같고 한국대학교하고 한림성진대가 지금 3승 5패를 거두면서 치열하게 지금 결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아마 뭐 그 팀의 그 두 팀의 결과도 한번 지켜보는 게 아, 여자부 대학리그를 보는 데 있어서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주비전대학교 극동대학교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연이 잘 뛰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응원하는 열기만큼은 대단한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어쨌든 여기 이 응원은 약간 대학리그 약간 롤모델처럼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켰고요. 전방 압박 프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치고 들어갈 때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정영관의 두 점 성공시킵니다. 역점 차인가요? 네, 역점 차까지 따라왔습니다. 네. 급하게. 네. 급하게 할 이유가 있죠. 네, 김다솜이 급하게 할 이유 그렇죠. 빼야죠. 그거 돌려야죠. 급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게임 플랜이 10초 남았고요. 전진을 파울을 좀 해서 아 늦었네요. 파울을 잠깐 쓰는 게 어느 순간에는 네.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와 극동대학교 경기 극동대학교가 넉점 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어쨌든 좀 아쉽 전주비전 입장은 상당히 아쉬운 경기고요. 네. 극동대 입장은 좀 뭐 오싹했던 경기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 극동대학교는 예, 극동대학교는 어쨌든 분명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색깔 중에 그리고 김다솜이라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스코러와 그리고 1학년 신의 인생 게임한 김수현이 득점을 좀 주도하면서 네. 예, 김원비가 분위기한 틈을 메꿨고요. 그리고 전주대학교 비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에이스인 이수현 선수가 상당히 부진하면서 4점차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극동대학교가 짜릿한 넉점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수훈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극동대학교의 수훈 선수, 김다솜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솜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전 경기와는 다르게 초반부터 득점에 많은 또 도움을 얻어줬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팀이 어시스트를 많이 주셔서 초반에 골밑슛이나 미들슛 쏜 것 같고요. 게임 전에 감독님께서 리바운드 많이 참여하라고 했는데 리바운드 참여하다 보니까 골밑슛 기회가 많아서 득점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김수현 선수도 외곽 쪽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줬었습니다. 김다솜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좋았던 것 같은데 동료 선수들의 플레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만족해요. 만족합니까? 네, 끝까지 집중을 못해서 좀 아쉬운데 초반처럼만 하면 다른 팀도 다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네, 김다솜 선수 오늘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격과 리바운드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감독님의 뭐 다른 주문이 있었나요? 그냥 리바운드, 제가 제일 키가 크니까 네. 리바운드만 많이 참여하라고. 근데 리바운드를 하면 오펜스 골밑슛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오고 제 기록도 많이 올라가니까 리바운드에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네, 김다솜 선수 오늘 또 그리고 특이한 점이 석점슛을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외곽슛을 던졌는데 어떤 마음으로 던지셨나요? 운동할 때 이제 제 키가 애매하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3점슛을 많이 던지라고 주문을 하시는데 아직 제가 연습을 완전하게 하지 않아서 시합 때 잘 못 던졌는데 오늘은 그 전 게임부터 13번 언니가 떨어져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얘기를. 네. 그래서 떨어지면 그냥 자신 있게 던져야겠다 해서 떨어지자마자 자신 있게 던졌어요. 네,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가면서 김다솜 선수뿐만 아니라 극동대학교 자신감을 많이 얻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시즌 어떻게 보내실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시즌 다 잘해서 플레이오프 꼭 올라가는 게 이번 시즌 목표예요. 네, 알겠습니다. 남은 시즌 꼭 열심히 하셔서 플레이오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다솜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극동대학교와 전주 비전대학교의 경기 뭐 하위권들의 팀들의 경기였습니다. 굉장히 내용만큼은 알찬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죠. 극동대가 좀 수확이 있었죠. 지금까지는 김은비, 정혜민 예, 두 선수의 어떤 그 가드농구 중심에서 오늘 김다솜의 맹활약과 그리고 샛별인 김수현 선수가 3점슛 5개 포함 15점을 만들어주면서 어떤 공격에서 새로운 루트를 만들었다는 게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전주비전대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예비 선수가 맹활약을 했지만 에이스인 이수현 선수가 부진하면서 끝내 역전하지 못하고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에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는 여자농구부 대학농구 여자부 경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 도움 말씀은 김우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